예, 반갑습니다. 유형 익히기 많이 반복했죠? 이제 시험 꼭 나오는 문제. 이제 문항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유형 익히기보다 나은 거 좀 먹거나 또 중요한 거. 그걸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항상 공부는 반복이에요, 우리 친구.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고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한 3등급은 확보합니다. 1, 2등급은 좀 힘들어, RPM 수준에서는. 1,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뭐 RPM 하이큐나 또는 여러분들 아는 뭐 센 C단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일품 그 정도는 풀어봐야 됩니다. 71번부터 중요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반복이에요. 손과 엉덩이로 보겠습니다. 71번 71번은 교육청 기출문제. 교육청 기출문제는 문제가 럭셔리하죠. 보겠습니다. 집합 A는 Z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Z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. 이 Z는 IN승, 이 N은 자연수 N, 1, 2, 3, 4, 5 이렇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죠. I의 거듭제 요건 4바퀴씩 돌아가지 그래 안 그 친구. 그럼 A부터 한번 해석해볼까. A 봐봐. N이 1이면 그렇죠? I N이 2면 I의 2승 I의 2승 얼마야? 마이너스 1 N이 3이면 어우 지겹지. I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I죠. N은 4면 I의 4승 드디어 1. 그래서 4바퀴씩 돌아간다고 했잖아. 그래 안 그 친구. N이 5면 I의 4승에다가 I의 4승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I가 나오면 다시 반복되죠 우리 친구들. 그래서 집합 A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I 그렇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이 네 가지가 되겠죠. 집합에 대해 중복되는 것은 한 번 적잖아. 그래 안 그 친구. 그래서 A 집합은 원소가 I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I, 1이라는 원소 4가지가 있습니다. 집합에서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고치는 게 가장 포인트야. 됐습니까? 그 다음 B를 보겠습니다. B. 자, B는 지금 Z1의 제곱, 그 다음에 Z2의 제곱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값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럼 Z1에 대한 설명, Z1은 A집합 원소에 속해 있고, A집합에 Z2도 A집합에 속해 있는 놈들이지. 이 Z1은 A집합에 속해 있는 놈이니까 I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I 아니면 1이잖아. 그다음 Z2도 우리 친구 A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니까 I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I 또는 1이 되겠지. 그러면 이걸 제곱하라고 해서 좀 친구 그럼 Z1의 제곱은 오케이? I의 제곱은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지.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.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.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뭐 1의 제곱은 1이잖아.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됐습니까? 그 다음 Z2의 제곱 Z2의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지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 있겠죠. 됐습니까? 이 둘을 더하라고 했어. 이 더한 값이 B집합의 원소잖아.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, 둘이 더하면 0, 둘이 더하면 0, 둘이 더하면 2. 됐습니까 우리 친구? 그래서 B집합은 마이너스 2, 0, 중복되는 건 한 번 정도 하고 있죠? 그 다음에 2. 그래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, 두식이 석삼이 되겠어. 그래서 B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있죠.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? 3개가 되겠습니다. 71번 문제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고치는 거. 71번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고치는 유형을 다시 한번 반복하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다시 한번 이 빡빡빡 이 B집합은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값이 B집합의 원소야. 이 Z1의 설명 조건이 뭐냐면 A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잖아. 그래 안 그래? 원소들 Z2도 A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잖아. 그놈의 제곱 값을 더한 값이 B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. 예.